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Z 극장판 3편을 리뷰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평화롭게 캠핑을 즐기고 있는 크리린, 부루마, 오룡, 귀요미 소노반도 합류합니다. 여행 가는데 책 포함 별의별 거 다 챙겨준 치치 엄마. 모두가 잠든 밤 하늘에서 무언가가 산으로 떨어집니다. 그 여파로 인하여 산에 불이 나기 시작하고 크리린과 오바리는 길을 날려 불을 끄기로 합니다. 크리린과 오바리는 경찰과 학자가 아니라 소방관이 되어야 했네요. 어떻게 화재 진압에 잘 성공한 이들. 하지만 산이 불타버려 동물들이 살 곳이 없게 되자 이를 걱정하는 오바리 때문에 크리링은 부르마에게 드래곤 레이더를 빌리기로 합니다. 드래곤볼을 모으겠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신룡을 소환하여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소원으로 숲을 원상복구 시킵니다. 한편 이제서야 활동을 시작하는 하늘에서 떨어졌던 무언가. 저 거미 같은 기계는 지구에 생명반응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기계였던 것 같고 우주에서 그걸 보고하는 누군가들. 지구는 카카로트가 보내줬던 별인데 왜 생명반응이 남아있지라며 의아해하는 누군가. 한편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Z전사들. 야무치와 피콜로는 사악한 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구에 이상한 씨앗을 심는 악당들. 그 씨앗은 신정수라는 나무로 순식간에 자라버립니다. 신정수의 존재를 아는 북쪽계왕님은 손오공에게 알려줍니다. 신정수는 신들만 먹는 열매이며 한번 뿌리를 내리면 대지의 영양을 다 흡수하며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면 사막이 되고 그 후 몇백 년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별들을 바꿔가며 신정수의 열매를 섭취하여 파워업을 하는 것. 최종 목적은 프리저를 처치하고 자신들이 우주의 탑이 되는 것입니다. Z전사들은 신정수를 없애기 위해 출동하게 됩니다. 각자의 필살기를 써보지만 끄떡도 없는 신정수. Z전사들과 악당 무리들이 만나게 되고 만나자마자 서로 싸움 시작. 천진반과 차오즈와 대결을 하는 레이진과 라카세의 쌍둥이 형제. 당장 기뉴 특정대로 들어가도 손색 없는 포즈. 크리링과 아몬드가 붙게 되고 아몬드는 크리링의 기원참과 비슷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무치와 카카오의 대결. 참고로 야무치는 이들이 신정수를 심는 바람에 할보로 산 자동차가 망가져서 매우 몹시 빡친 상태. 하지만 별 상대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오공과 다이지의 대결. 쌍둥이 형제 중 한 명한테 발린 차오즈 대신 손오반이 참가하게 됩니다. 자기도 꼬맹이면서 꼬맹이라고 얕봤지만 상당히 강자인 손오반. 역시 Z 기준 단일 개체 중 최강자인 손오반. 떡잎부터 남다릅니다. 한 명의 치은 손오반 앞에 나타난 손오공과 똑 닮은 사나이. 그의 정체는 하급전사 사이어인 타레스입니다. 타레스는 손오반의 잠재 능력을 보고 자신들의 동료가 되려고 합니다. 얼른 내 동료가 되라! 피콜로가 구하러 오지만 바로 둘 다 날려버리는 타레스. 몇 안 남은 사이언끼리 잘해보자면서 바로 통수 시전. 하급전사이면서 인공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타레스는 손오반에게 달을 보여줍니다. 강제로 사이어인의 본성을 드러내게 된 손오반.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 생각한 손오공은 본 힘을 발휘하게 되고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손오반. 아들에게 죽기 직전인 손오공입니다. 파이어 드래곤이 나타나 오바니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본성은 착한 사이어인이라 원숭이가 된 상태에서도 파이어 드래곤을 보고 얌전해준 오반. 귀여운 건 못 참지. 사이어인이 저러는 거 보고 기가 차는 타레스는 파이어 드래곤을 죽여버립니다. 분노로 자신에게 덤벼드는 오바니를 그냥 죽여버리려는 타레스. 손오공이 아슬아슬하게 오바니의 꼬리를 잘라 구해냅니다. 드디어 성사된 미러전. 인 줄 알았으나 Z전사들을 다 쓰러뜨리고 돌아온 타레스 군단. 5대1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틈을 타 피콜로가 타레스에게 덤벼보지만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분노에 찬 손오공은 개왕권으로 다 쓸어버립니다. 전투력 3만까지 올라간 손오공을 보고 쫄아버리는 타레스. 예상 못한 전투력에 신정수의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지리는 열매 파워업. 개왕권 10배로 덤벼보지만 아직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잔혹함의 수준이 베지터 이상인 것 같은 타레스. Z전사들은 오공에게 원기옥을 모으라고 하며 시간을 벌어줍니다. 원기옥을 모으는데 성공하지만 이미 지구의 자연이 신정수 때문에 말라버려서 원기옥의 성능에 반도 안 되어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신정수가 손오공에게 반응하며 힘을 주게 되고 그 힘으로 원기옥을 다시 날려 타레스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신정수라더니 자연스럽게 소멸된 신정수. 그렇게 지구의 자연은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았고 다행히 죽은 줄 알았던 파이어 드래곤도 살아있었습니다. 전투는 함께해도 디프리 파리는 즐기지 않는 쿨가이 피콜로를 끝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Z 극장판 4편에서 만나요.